지난해 부모님과 집을 합치기 위해 이사를 결정한 남궁 모 씨. 시세보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내놨지만 1년 가까이 집을 팔지 못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지 제 집이 좀 팔리겠다고 그나마 벌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을 내렸죠. 근데도 지금 이제 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집은 벌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거래는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도내 아파트 매매 시장이 1년 만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월에 비해 322건 줄었습니다. 특히 한때 큰 인기를 모았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년 사이 42%인 214건 감소했습니다. 도내 부동산을 통해 거래되는 아파트 매매도 올 들어 한 달에 채 5건도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뭐 보통 한 20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거래 절벽이에요. 보통 한 달에 한두 개 할까 그 정도입니다. 살던 집을 팔아 입주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시장의 위축은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과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도내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